알콜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여기는 상해 임시 방송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MBC 해직 기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수를 쳤네. 네. 저만 박수 없이 방송을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네. 어색하더라고요. 방송 모니터 하다가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박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네. 박수 치시는 각도가 딱 이 그 수령님 각도인데 이렇게. 자 여러분, 제 오른편에 미디어계의 큰 얼굴, 가장 큰 감시견, 큰 얼굴 감시견 민동기 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주 왼편으로는 개념 프로레슬러입니다. 개념 프로레슬러지만 몸싸움보다 말싸움을 더 잘한다는 빅트렌드 코리아의 대표 김남훈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다시 저희가 모였습니다. 네. 지금 밖에 지금 비가 살살 오는 게 낮술의 유혹이 강력한 그런 시각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어두운데 저희가 뒤에 뭐가 좀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좀 안 보인다 그래서 태극기의 간접 조명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밝구나. 그렇구나. 네, 이것도 태극기 안 다렸다고 또 문제 제기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근처 세탁소가 뻗어 문을 닫는 바람에 네. 뭐 그런대로 뭐 운치는 있죠. 네, 멋있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근황을 좀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민동기 국장이 지금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건강을 묻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네.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네. 그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그렇다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혀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주셔서 의사가 좀 조심을 하면 됩니다. 당분간 이제 지금 이상호 선배가 얘기했듯이 이런 날은 딱 그 술 먹으면서 반주 한잔 해줘야 되는데 네. 저에게 이제 그런 재미는 사라졌습니다. 네. 아이고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안주라도 저희가 폭넓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사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나이가 네.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30대 초반이야? 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예전에 역시. 예전에는 양 얘기, 저기 뭐 여자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양 얘기하고 병원 얘기하고 어디 한의원이 좋더라 이런 그러니까. 얘기 많이 하죠. 네. 뭐 어떤 뿌리를 다려맞아봐라 뭐 그런 얘기들 주로 하게 되는데 최근에 네. 우리 김남훈 대표를 공중파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예.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침마당에 잠깐 나갔었는데요. 네. KBS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컨셉인데. 근데 제가 그래서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팟캐스트에서는 뭔가 좀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공중파에서는 그 뭐랄까 착하고 성실한 운동선수 출신의 네. 그런 어떤 남자. 모범적인 네. 가장.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중성. 그렇죠. 아,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소에 제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렇네요. 네, 그래서 네. 좀 그렇게. 네. 여하튼 우리가 또 가지고. 싸움도 싸움이지만, 알 권리를 위한 투쟁도 투쟁이지만, 네. 또 먹고는 또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런데 뭐, 그냥 뭐, 아픈 거 말고는 또 없나요? 아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병원 토크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없습니다. 네, 네. 바로 그러면 지난 방송 모니터 보고를 좀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상당히 낮다. 저는 몰랐거든요. 소리 낮다. 네, 실제로, 네. 실제로 낮게 들렸어요. 아 그래요? 네. 낮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 아 근데 민동기 국장이 옆에 있으니까 실제로 민 국장이 목소리가 되게 높아요. 웃음소리도 까랑까랑하고. 아, 저는 몰랐는데. 내용은 그렇더라고요. 별로 없는데. 그렇죠. 목소리가 높으니까 네. 이게 확 이게 밀려오는 거야. 네. 아니,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분명하게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 팍팍 각인이 돼요. 네. 저도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네. 네. 높여서? 네, 높여서 하는 걸로 하지요. 네. 네. 지난주 오디오 상태. 뭐, 저희가 돈을 좀 썼어요. 돈을 썼는데. 네. 하여튼 뭐, 제 주변에서는. 네. 이 목소리는 정말 잘 들린다. 우리가 좀 힘을 써야겠다. 자리를 바꾸자. 예. 민동기의 상해 임시 방송. 여하튼 진짜 이러다 의상할지 모르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뭐 훨씬 듣기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처음엔 좀 밍밍했는데 갈수록 재밌어지네요. 근데 이분 닉네임이 분노하라 님이었어요. 얼굴 크신 만큼 재미도 크네요. 푸른맘 님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민국장님 살신성인 감사합니다. 아, 요게 이제 병원에서 네. 혈변을 무릅쓰고 그걸 살신성인까지 예. 예. 여하튼 또 이런 과찬까지 네. 예. 그리고 뿌잉뿌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뿌잉뿌잉이요. 네. 네. 뿌잉뿌잉. 아... 그때 순간 신청률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오늘도 상당히 보기 쉽지 않은 애교입니다. 네, 그리... 정말요. 보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보고 싶지 않은. 알겠습니다. 네. 그밖에 다이빙 베일 보고 싶다. 전국에서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이제 부산영화제가 10월 2일 공식적으로 오늘 시작이 네. 됐고요. 그렇습니다. 6일과 10일 다음 주에 이제 부산에서 상영이 있는데 일단은 부산에 좀 충실하고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제 전국 동시 개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극장 문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마이크 저 다이빙벨 얘기는 여하튼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은 네. 영화사에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좀 아무래도 또 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기자 말고 감독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참고로 그 네. 저희 조현우 기자가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이상호 선배를 네. 인터뷰하기 위해서 네. 수십 통의 전화를 했으나 제가 이제 상황이 저는 대충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혀 개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조현우 기자가 상당히 그 실망과 분노를 아, 네. 분노까지는 아니고 조현우 기자 아 그리고 또 그 댓글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작게 보인다고. 그렇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조현우 기자가 정말 이 미디어 업계에서는 정말 독사 같은 기자예요. 그렇죠. 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이래가지고 거의 한 두 시간 단독 인터뷰를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기자입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근데 영화사에서는 가급적 사회부보다는 문화면에, 문화면에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아무튼 조현우 씨, 아무튼 요 끝나고 나면 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 네. 그 저는 몰랐는데 네, 네. 여기 와서 대본을 보고 알았어요. 네, 뭘 알았어요? 대본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네. 근데 여기 대본에 민동기로 돼 있어서. 근데 이거는 네. 좀 알아야 될 필요가 맞습니다. 있어서. 네. 지난주 그 이상호 기자께서 참 언론인상이라는. 아, 네. 참 언론인. 이거 언론인한테는 엄청난. 엄청난 거죠. 네. 이 헌사죠, 네. 헌사. 네, 그랬군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한국 인터넷 기자 협회라고 있어요. 네,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헛갈린다가 맞나? 헛갈린다가 맞나? 헛갈린다. 헛갈리실 수 있어요. 네. 네. 한국 인터넷 기자 협회가 있고요. 또 한국 인터넷 미디어 협회가 있습니다. 그 후자는 네, 변모. 아, 그분이 만드신 네, 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전화가 왔어요. 한뭐 인터넷 기자협회라고 그래서 거긴 줄 아셨군요. 아, 그쪽인 줄 알고 아, 얘들이 또 날 고소하려나 보다. 지금 가뜩이나 MBC 기자, 시용 기자가 고소를 해와가지고 86번째 지금 소송이 또 시작이 됐어요. 아. 사실 한번 추가될 때마다 뭐 제가 컬렉터도 아니고 정말 싫어요. 저는 100번 될 때 한번 파티 한번 하시죠. 그 무슨 뭐 좋은 일이라고 파티를 하니 배포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합의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합의. 새벽에 합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시를 쓰고 싶을 정도로. 아 저는 정말 소송이 싫어요. 그게 엄청 피곤하거든요. 아 그럼요. 아주 진짜 어떤 소송도 100% 네. 이긴다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까봐야 아는 게 소송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왔어. 인터넷 기자협회라고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소송인지. 근데 들어보니까 무슨 뭐 참 기자 무슨 뭐 상을 준대요. 참 언론인 상을. 그래서 이거 무슨 음모인가. 그래서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고 제가 막 그 조회를 해봤어요.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도 괜찮은 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가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왜 상을 받게 됐냐면 네. 왜 상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 매체, 대한 매체를 위해서 제가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상패 보니까 보통 상패를 대충 쓰잖아요.
뭐 이 사람 뭐 발전받고 번영을 위하여 헌신하는 명랑 사회 건설 뭐 이렇게 쓰는데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썼어. 그래서 보니까 팽목항에서 진실이 매도당하고 있을 때 대한 언론이 분연히 나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줬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받아야겠다. 근데 사실은 이번 세월호 싸움, 세월호 언론 싸움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청와대 보조를 맞춰서 언론이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말살하다가 딱 걸린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걸린 계기가 우리 고발뉴스라든가 팩트TV라든가 국민TV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뉴스타파라든가 이런 대한 매체들 그리고 블로거, 그렇죠. 트위터 이런 분들이 사실 지켜낸 거예요. 이나마. 그래서 이런 대한 매체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그야말로 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은 언론사적인 계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을 받게 됐어요. 좀 길었나요? 아닙니다. 아유. 아무튼 네, 편집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